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영어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투라이트 2019년 교재 제2장의 4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나는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거 나옵니다. 1번 문장부터 보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house behind them, standing up gray, was a far more terrible thing than it had been when they faced it. 그들의 뒤에서 standing up gray, 잿빛으로 서 있는 the house, 그 집은 when they faced it, 그들이 그것을 마주 보았을 때 그랬던 것보다 far more terrible thing,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글쎄요, 뭐 standing up gray 나와가지고 이제 house를 수식을 하는 능동의 문제 분사구문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which is standing up gra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ar more terrible thing에서 이게 more terrible thing than 이렇게 나와서 more than의 비교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far가 나와가지고 비교급 수식어구로 해서 훨씬의 의미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미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요.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이런 종류가 제일 유명합니다. yet도 있는데 비교급 수식어구의 yet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이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 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오는 것만 잘 봐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에 쓰일 때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very하고 to하고 섞여서 나와요. 보기 중에. 그래갖고 뭐 far 자리에 밑줄을 이렇게 딱 쳐놓고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래놓고 이제 much, still, even, far, by far, all that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써놓고 하나는 very나 to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해서 이 비교급 수식어로는 very와 to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far more terrible thing it had been. 그것이 예전에 그랬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it had been이 나와서 과거 완료가 나온 것은 문장 앞에 어떻게 돼요? 여기 was 있잖아요. 그래서 이 was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의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았습니다. The house was a terrible thing 이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문장을 마구마구마구 수식어구를 집어넣어서 조금 복잡하게 문장을 구성한 그런 얘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았던 부분입니다.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2번 문장 가십니다. By common consent. 컨센트가 있군요. 여기 밑에 단어장에 있는데요. 미리 좀 보시고 하시죠. 컨센트는 명사로 하면 동의, 찬성, 허가 이런 뜻이고 동사로 쓰면 동의하다, 찬성하다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공인영어 같은 거 보셔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입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컨센트, 그래서 common consent니까 일반적인 동의하에 일반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컨센트도 좀 잘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By common consent, 합의하에 they hurried a little. 그들은 약간 서둘렀어요. As they walked fast along among the dead leaves. 마른 나뭇잎 사이로 빠르게 걸으면서 약간 서둘렀다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dead leaves인데 요거를 마른 나뭇잎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dried라고 쓰지는 않아요. 마른 나뭇잎을. 그래서 dead로 보통 쓰고 그래서 물론 이제 dried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dead leaves를 마른 나뭇잎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진 나뭇잎은 fallen leave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접속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as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즉 마른 나뭇잎 사이로 빠르게 걸으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as도 좀 조심해 주시고 단어 이제 common consent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입니다. 3번 문장. The wind too was at their back now and flung fluttering things about their legs and against their ears. They were afraid to look around and yet afraid to go on without glancing behind them.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wind too, 바람도 역시 was at their back now. 그들의 뒤에서 바람이 불면서 and flung fluttering things about their legs. 그래서 about은 around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들의 다리 주위에 그리고 against their ears, 그들의 귀에다가 대고 fluttering things, 펄럭펄럭 걸리는 것을 flung, 내던졌어요.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bout their legs는 다리 주위에 뭔가 뭐 물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다리 주위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뭔가를 fluttering things를 날려가지고 뭐 나뭇잎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게 바람에 날리면서 다리에 걸렸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gainst their ears는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귀 옆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They were afraid to look round. 그들은
돌아보는 것도 둘러보는 것도 두려웠지만 and yet 여전히 afraid to go on without glancing behind them. 그런데 그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건 역시 두려웠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flung 있습니다. 원래는 fling이죠. fling, flung, flung으로 가는 3단 변화 단어 좀 조심해 주시는 단어고 단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about이 이제 around로 쓰여가지고 뭐뭐 주위에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다리 주위에 fluttering things가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against their ears니까 이게 이제 귀가 있는데 귀 뒤에서 뭐가 이렇게 막 바람이 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귀에 뭐가 걸구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against 전치사를 쓴 거죠.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고 뭐뭐의 역으로 가는 그런 쪽에 의미가 있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귀가 편안함을 느끼면 상관없는데 귀가 좀 불편하게 이렇게 뒤에서 뭐가 이제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against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주시고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be afraid to 부정사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be afraid to 부정사 그리고 명사를 쓰고 싶으면 be afraid of 명사 절을 쓰시고 싶으시면 be afraid that 절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은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마다 afraid를 이제 보시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딱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쓰기도 좋고요. 또 나중에 영장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되게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세 가지 표현 뭐 전부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음에 and yet 하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go on인데 계속하여 가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on이 계속의 on이나 지속의 on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 왜 계속하여라는 표현 중에 on and on 그죠? again and again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on and on을 쓰면 계속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hold on, keep on, go on 이렇게 한다는 거 거기서의 on이 전부 뭐예요? 계속의 의미로 쓰이는 on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glance는 흘끔흘끔 보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glancing behind them, 뒤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4번 문장 가십니다. Halfway down the drive to, they heard a rustling among the trees, a loud rustling that caused by the wind. 그래서 halfway down the drive to 진입로를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they heard a rustling among the trees 나무 사이에서 rustling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a louder rustling than that caused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that 이렇게 바스락 거리는 것보다는 더 a louder rustling 더 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는 뜻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꽤 까다로운 문장인데 일단은 the drive라는 명사가 있어서 진입로라는 뜻이죠. 마당이 있는 집은 왜 이렇게 도로로부터 마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집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런 걸 the drive라고 합니다. 여기 뭐 글쎄요 여기 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요. 자 여기 대시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 더 러슬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이제 위에 박스에 제가 써놨는데요. 한 문장 내에서 같은 명사가 중복이 되면 중복되는 명사가 단수였을 때는 that 복수였으면 도우즈를 써서 반복을 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법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니까 잘 봐주시는 게 좋은데 They heard a rustling among the trees A louder rustling than the rustling caused by the wind 이렇게 나와서 즉 어때요? 이게 그 여기 지금 rustling이 나왔고 이 rustling이 나와서 caused by the wind 즉 바람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rustling보다는 더 큰 rustling이 들렸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 that은 이제 대명사로 쓰여서 그 앞에 the 이제 rustling을 대체하는 그런 말로 쓰였던 것을 좀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cost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줄에 그 the rustling을 수식을 하는 수동의 분사 구문이었죠. 그래서 the rustling which was caused by the wind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석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 문장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좀 직구게 문제를 내면은 that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든 이 그냥 분사 자체로 cost로 문제를 내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rustling에는 또 ing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던 부분이 돼서 이게 꽤 만만치 않은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Brian stopped still. Brian은 가만히 멈추었고요. And comes up. Wondered. Comes up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Comes up wondered. 궁금해했습니다. Why his heart kept jumping up into his throat and nearly choking him. Comes up은 왜 그의 심장이 계속 목구멍으로 jumping up 이렇게 뛰어올라서
그를 거의 choking him, 질식시키려 하는지를 궁금해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하면 아,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장이 많이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목구멍으로 심장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머지간히 무섭기는 했나 보네요. 그런데 자 일단은 네 stop still 이렇게 나와서 네 이 stopped는 이제 뭐 Brian stopped, Brian은 멈추었다. 뭐 she stopped, 그녀는 멈추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유명하게 쓰이는 완전 자동사의 stop인데 이 뒤에 still이 있죠. 요게 가만히 멈추었다 이런 정도의 뜻이라서 이걸 유사보호라 그럽니다. 즉 완전자동사는 보호가 없어도 되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완전자동사의 유사보호라고 하는데 원래 보호는 이 형식의 불완전자동사에 대해서 주격 보호가 오고 오 형식에서는 목적격 보호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가 오는 거는 비동사 계열, 비컴 동사 계열, 리메인 동사 계열의 세 가지였지요. 그래서 뭐 뭐뭐가 되다라든가 뭐 내지는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라든가 뭐뭐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에 이제 보호가 붙는 겁니다. 주격 보호가. 그런데 이거는 완전자동사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he died young, 그는 어려서 죽었다라든가 내지는 he stopped still, 그죠? 그는 가만히 멈추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die라든가 stop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형식의 완전자동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이제 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 오면 그런 것을 유사보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법입니다만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스틸이 유사보호예요 라는 것까지만 알면 전혀 문제없고 그다음에 유사보호라는 걸 혹시라도 모르셔도 이 스틸이 브라이언이라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고 완전자동사 뒤에 주어의 상태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올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괜찮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법이에요. 다음에 wondered 동사가 나오고 Y부터 맨 밑에 줄의 힘까지가 어떻습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거죠. 그 여기 제가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원더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순서인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된 거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Why his heart kept jumping up 이라서 이거 어때요? His heart가 주어고 kept가 동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 그대로 쓰였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Why did his heart keep jumping up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문문이 그렇습니다만 의문문의 어순은 의조주동 즉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평서문으로 그대로 써서 주어동사 어순을 그대로 쓰고 Y만 앞으로 둔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된 거니까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 더 다음 문장에 nearly가 있죠. 이 nearly는 almost랑 똑같은 거는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하고 아셔야 돼요.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almost와 nearly는 똑같았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크는 목을 조르다, 숨 막히게 하다 이런 뜻의 단어였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지요. 다음 거로 가보실까요? 6번 문장입니다. Then, 그러고 나서 From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 came a little figure all in white. A figure smaller even than comes up, but very terrible coming in that fashion and in that hour and in that place. 그러고 나서 From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 나무들의 그림자 사이로부터 came a little figure all in white. 뭐 전체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어떤 물체가 나왔는데 a figure smaller even than comes up. comes up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형태였지만 but very terrible. 굉장히 끔찍했어요. coming in that fashion and in that hour and in that place.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시각에 그러한 fashion 방식으로 coming 나와서 아주 끔찍했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from부터 나옵니다. 이 from부터 all in white까지의 전체 부분인데 이 문장이 지금 도치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죠. 제가 도치 구문이에요. 그래서 위치 등의 강조를 위해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오면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다는 문법입니다. 원래 문장은 A little figure all in white. 전체가 주어 부분이거든요. A little figure all in white가 그래서 A little figure 다음에 이 all in white가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형용사구거든요. 이 밑을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figure 다음에 which was all in white입니다. 그래갖고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형용사구 all in white가 명사 figure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학교에서나 다른 학원에서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도 수식을 할 수 있지만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그 형용사 앞에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이 figure 다음에 which was가 생략되고 형용사고인 all in white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라색 박스에 있는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a little figure all in white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주어 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 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a little figure all in white가 주어고 came이 동사예요. came이 동사고 그 다음에 from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서 봐주셔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갔기 때문에 came a little figure all in white가 동사 주어가 도치돼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대놓고서 아예 이거 도치 구문을 써라 라든가 내지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위에 써놓은 이 원래의 문장을 써라, 도치 구문을 도로 뒤집어서 원래 형태의 문장으로 써라, 이런 거를 주관식으로 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문제 내기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내신 조심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figure 다음에 이렇게 smaller가 떴잖아요. 이 smaller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관계사가 이제 휘치가 나오고 워즈가 같이 나와서 휘치 워즈가 생략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이 밑에 보라색 박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figure 있고 all in white가 있으니까 figure 다음에 which was가 생략되고 all in white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면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잘 봐주시면 괜찮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even 떴는데 비교급 수식어구에 훨씬의 의미가 있어서 much still even far 나왔다는 거 아까 얘기랑도 같이 또 나오는데 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a figure even smaller than comes up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smaller 앞에 even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which was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smaller even 이런 식으로 나와서 뒤로 돌린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even than 그리고 이제 than이 있으니까 이 앞에 even을 써도 뭐 어느 정도는 문맥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문학적인 의미니까 이게 문학 작품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문학 작품상에서는 약간 그 시적 허용이라 그래서 문학 작품상에서는 약간의 도치구문이라든가 문법을 약간 무시하고 문장을 써도 그것을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even은 분명히 smaller 앞에 나와서 even smaller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래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문학작품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어순을 그대로 인지를 한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차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but very terrible coming 이렇게 떴는데 이 coming에서 이거 능동의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as the figure is coming in that fashion in that hour in that place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뭐 했기 때문에로 해석되는 이제 뭐뭐 하면서도 괜찮지만 뭐뭐 했기 때문에로 해석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끔찍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여기서 이제 그 능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coming 그래서 as 이하의 문장으로 쓸 수 있게끔 조심하셔야 되고 in that fashion이 나와서요 이 fashion이 방식 방법이었죠. 그래서 in that manner in that method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메소드는 잘 쓰지 않지만 패션 대신에 매너를 쓰는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도 되니까 이것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느끼는 감정은 tense and frightening이 돼서 긴장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를 따져볼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죠. 1번 문장 뭐 standing up 나와가지고 능동의 분사구문 나온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far 나와서 비교급 수식어고 여기 more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급 수식어고 나와서 very or to는 절대 안 되고 원래 있는 거 이제 그 far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 잘 외워두시고 문장의 본동사인 was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과거 완료를 사용했던 거 잘 봐주시는 게 좋았다. 2번 문장에서 consent 단어가 나와서 명사와 동사의 뜻이 다 있으므로 같이 잘 봐주시는 거. 그리고 by common consent라는 문장은 만장일치로 합의하에라는 수거였더라. 조심하시고 접속사 as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3번 문장 the wind to 나오는 문장인데 flung의 3단 변화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around의 의미가 있는 about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핑계김에 against 전치사도 역으로 걸리거나 반대로 간다거나 이렇게 돼서 많이 쓰이는 말이었죠. be afraid 계열의 네 가지 패턴, 세 가지 패턴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o on에서는 on이 중요해서 계속해서 뭐뭐 한다는 계속과 지속의 의미가 있는 on이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go on, keep on, 그죠?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hold on, 그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4번 문장. halfway down the drive. 드라이브의 해석 조심하십사. 진입로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 내에서 같은 명사가 중복되면 두 번째에 중복되는 명사가 단수이면 됐. 두 번째에 중복되는 명사가 복수이면 도우즈를 써서 명사의 반복을 피한다 라는 패턴이 있어서 여기 대시 나왔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대시 받는 건 더 러슬링이었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잘 봐주시는 게 좋았고, 그 뒤에 나오는 cost는 더 러슬링을 수식을 하는 수동의 분사 구문이어서 which was caused by the wind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뭐 의외로 간단하게 볼 수 있었어요. 자, 5번 문장에서 Brian stopped still 에서 요 still이 유사 보호여서 완전자동사 stop은 보어가 없어도 되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still을 써도 이것은 그냥 유사한 보어로 인정을 해준다는 문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wondered 다음에 why 이하의 문장 전체가 지금 이제 heart하고 kept가 지금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여서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 아까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nearly 단어 조심하시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From among the shadows of the trees가 부사구여서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a little figure all in white가 주어고 came이 동사인 것 같이 지금 동사 주어가 도치돼서 나오는 구문을 보실 수가 있는 거 조심하셔서 봐주시는 게 좋았고, 원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서 주관식 문제에 대비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명사가 있고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에는 이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는 부분 조심하시고, 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보라색 박스에도 얘기가 나왔으므로 요 부분에서도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비교급 수식어구 even이 있는데요. 이 even이 원래는 small로 앞에 나와서 even small로 가야 하지만 이것이 문맥에서 약간 뒤집혀진 게 있어서 여기서 than 앞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쓰여지게 됐는데 원래 문장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소설의 일부로 본다면 문학작품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coming 나와서 coming은 능동의 분사 구문이었죠. 그래서 as the figure is coming in that fashion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in that fashion이 방식, 방법이라서 manner로 바꿀 수 있는 거 method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6번 문장 자체에서 보실 게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또 그 위에 간접 의문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문제 자체는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다른 걸로 좀 바꿔 물어본다거나 도치 구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면, 그리고 유사보호를 가지고는 문제를 안 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플링이 내던지다라는 뜻이어서 이 어휘를 좀 조심하시고요. 컨센트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러슬링 같은 단어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과 보케뷸러리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